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마블 슈퍼히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마크 17. 자, 여기는 마크 17은 안 나오는데 하트브레이커라고 나오는 게 마크 17입니다. 이거죠, 이거. 자,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보고 넘어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굉장히 화려하네. 마크 17은 배 쪽의 디자인이라든가, 네. 완전 달라. 오, 뒤쪽도 예, 화려해요. 자,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데 기능은 좀 다른 게 있을런지. 자, 이거는 똑같고, 자,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똑같고요. 예, 이런 빨리빨리 보죠. 그 다음에 점프 공격 이것도 똑같아. 다르지 않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나는 모션. 이것도 똑같고요.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았어. 이제부터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연타, 케이키 연타하면은 조준하지 않고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거고. 왜 이렇게 느리지? 그리고 꾹 누르면 이제부터 레이저가 이제 나가는 거. 자, 이게 지금 이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마크 7하고 마크 6하고 구별해주는 가장 큰 차이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데 이걸 안 해봤구나. 보자. 잠깐만, 이걸 안 했었네. 마크 1은 못 날고 마크 6 똑같네. 예. 마크 7 똑같네요. 예. 뭐 굳이 안 보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봐야지. 어딨어? 자, 지금 얘는 마크 7이죠? 얘는 마크 17? 하트브레이커. 헬멧 쪽 모양은 다르네. 눈이 다르네, 눈이. 눈이 얘는 하얀색, 얘는 눈이 파란색, 하늘색. 그리고 배 쪽은 훨씬 좀 디테일하고 화려하고요. 다리도 그렇고. 등 쪽도. 자, 가서 저거 보자.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역회상 확실한 거는 이거. 빨리 안 따라와. 얘는 이게 안 되고 충전했다가 뻥 터지는 거는 마크 7하고 마크 6는 이렇게 되고. 자,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오, 굉장히 디테일해. 화려하고. 비교되죠? 네, 단순해, 굉장히. 마크7은. 또 왜 이렇게 단순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브레이커 마크17까지 봤어요. 네. 다른 기능들, 뭐, 날고,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기능적으로 다른 건 이거 레이저 나가는 거. 이것만 마크 7하고 7, 6 버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크 17 하트브레이커는 다 봤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마크 하트브레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었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아크 원자로의 파괴력을 최고도로 높인 슈트래요. 아이언맨3에서는 슈트 무리들 중에서 리더로 나왔대. 예. 자, 현재 나온 슈트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화됐고, 거대 흉부는 RT빔을 장착. 강력한 리펄서 빔을 쏠 수 있고, 빔은 가늘한 공격도 가능하고 거대한 방어막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마크 7을 가지고, 예, 이걸 개량해서 만든 건가 봐. 예. 얘를 개량해서 마크 17로. 기본 베이스는 마크 7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설명도, 순서 좀 바뀌었지만 설명드렸고, 뭐, 기능들은 다 봤죠. 예, 좋습니다. 이제는, 아이언맨 슈트. 진짜 하나 남았네. 마크 1, 6, 7, 42. 토니 스타크 했고요. 언더웨어 했고, 히로이에 이제 했고, 마크 42만 남았습니다. 자, 다음 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